법사위 간사 유상범 의원입니다. 지난 21일 오동훈 공수처장이 임명되며 제2기 공수처가 출범했습니다. 신임 오동훈 처장은 속칭 수사협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속칭 수사외압 사건에서 우선 검토되어야 할 점은 사망사건 범죄에 대해 민간경찰의 수사권만 인정한 군사법원법 위반 여부입니다. 기초조사 권한만 가진 군경찰은 사고 발생 이후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980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는 민간경찰에게 부여된 수사 권한을 침해한 군사법원법 위반 행위이자 직권을 남용한 불법 행위입니다. 따라서 수집한 증거는 효력이 없고 그 수사 내용은 경찰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수사를 전제로 한 수사 외압 여부는 애당초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만일 군경찰이 적법한 기초조사라고 인정한다면 이 조사는 군사경찰직무법 제5조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지휘 감독하에 수행되는 것이고 이첩 보류 지시나 사건 기록 회수 등의 절차는 정당한 지휘권에 기초한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서 큰 우려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 사건 관계자의 통화 내역, 대통령 경로 진술 등 범죄 혐의 판단과는 무관하고 정쟁만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사항들에 대해 공수처의 수사 정보가 MBC, 한겨레 등 특정 언론에 끊임없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 언론과 결탁한 내부자가 있음이 강하게 의심됩니다. 오동훈 처장은 즉시 조직의 기강을 흔들고 동료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내부자를 색출해야 할 것입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사로 제2기 공수처가 과일기에서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게 현명하고 엄중한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촉구합니다. 예, 정호석.